네, 이제 로봇은 단순히 반복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평범한 호텔 직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손님의 가방을 객실로 옮겨주는 젊은 남성 역시 로봇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문을 연 헨나 호텔.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경비원과 관리인을 제외하면 모두 로봇입니다. 각 메이커사によって 로봇의 특성이 違うんですね. それが一度に介するっていうことが起こると, そこで相互の関係で相互に反応したりだとか. 대형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today? 손님이 화면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로봇이 친절하게 상품이 있는 곳까지 안내합니다. 이 안내 로봇은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고 남은 수량과 가격까지 바로 알려줍니다. So when you're looking for unique items, something like this is ideal.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순찰 활동을 하는 경비 로봇과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버거봇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2025년까지 로봇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가 910만 개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인력을 이미 상당히 많이 대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처럼 질병이나 뭐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나 뭐 파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이 전기, 전자와 자동차 등 자동화하기 쉬운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0년간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해 노동비를 줄이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33%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 환경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